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짓수 하는 동생이 놀러 왔는데 스탠딩 기술을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 촬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주짓수에서 많이 나오는 자세를 알려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 알맞은 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짓수 하면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자세. 네, 근데 지금 고객 이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엉덩이 빠지고 중심 머리 앞에 있고, 내가 머리가 중심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머리가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힘을 잘 못 쓰고 팔 뻗고 당하는 건데, 이때는 잘 넘어가요. 유도에서는 엄청 좋은 자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상대방을 내가 자세가 낮죠. 그럼 여기서 내가 밀면서 플레이하면 하나 하고 이 다리가 나올 차례예요. 그럼 이때 옆발을 쓸어주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 낮은 상태에서 살짝 세게 밀지 말고 가볍게 톡톡 친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시합 때 보면 자세 낮은 상태에서 깃발 가죠. 앞발을 당길 때 이 다리가 빠지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살짝 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밀어버리면 다리가 가벼워져서 못 맺혀. 그래서 그냥 톡톡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바로 그냥 다리 안 보고 그냥 하나 둘 셋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거고라는 식으로 가볍게 톡 살짝 밀어주시면 상대방이 뒤로 살짝 가면 중심 이때 없을 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톡톡 쓰고 소매 눌러주시고 소매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쓰고 뒷발에 신경 있을 때 쓸어주시고 그 다음 소매는 아래로. 근데 이게 안 넘어져도 하나 둘에서 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넘어져도 내가 소매 잡았죠. 그럼 내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술은 항상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발기술 잘하면 잡기를 좋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다리 기술. 여기서 발 뒤축 하고 어깨 들어오면 지금 같이 쓰는 건데, 소매 여기 잡히면 잡아주시고 끊어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양손 끊기 주짓수 연습이 되니까 끊어주시고 도복 잡은 상태에서 왼손은 가슴길. 그 다음에 내가 왼다리를 상대방 다리를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 건다는 생각 말고 그냥 앞바다리같이 내려가고, 중요한 건 상대방 머리가 땅으로 이렇게만 내려오면 앞으로 숙이면 넘어가고 옆으로 숙여도 넘어가.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 머리가 다리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리가 땅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머리 안 집어넣어도 일로 해도 되고 옆으로 굴려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해도 되고 옆으로 굴려도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만약에 다리가 빠지면 어떡하냐 하는데 빠져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뒤로 빠진다. 이렇게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가 상대방 잡고 접었다. 뜯고 잡는데 다리 빠졌다. 빠져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여기서 속인상 다리가 빠지면 앞에 버틸 다리가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머리만 땅으로 내리고 그대로 뒤로 하든 옆으로 하든 감지 마시고 앞바다리 그냥 하면서 감지 말고 앞바다리 하고 몸에 붙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팔인이 아니라 몸으로. 근데 보통 제가 가르쳐보니까 안 되는 게 왜냐면 벌써 내려갈 때부터 감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뜯는 것까지 잘 하신대요.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안 해요. 안 감아도 돼요. 그래서 앞바다리 합시다. 앉아도 안 걸었죠? 그래서 머리만 땅으로 내리시면 다 넘어갑니다. 자, 일단 시합 때 이 낮은 자세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주짓수에서는 유도하면서 많은 시간 투자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패턴을 통해서 시합 때 잘 먹혀요. 이렇게 쓰시면 깃발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